자타가 공인하는 천재 과학자. 아, 정재성 박사님 안녕하세요. 제 뇌를 그대로 프로젝션한 공간이에요. 진짜로?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우와! 너무 좋다,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우와, 너무 멋있다, 진짜. 진짜 과학자 집 같아요, 이거. 우와! 뇌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,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. 오, 진짜요? 네. 한번 여러분들의 뇌를 좀 살펴볼까요? 네. 오. 얼굴보다 나을 지경이에요. 아하, 진짜요? 뇌생남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여기 이자. 이분 이렇게 심성이 착한 분이 어떻게 격투기를 하지? 맞아. 대개 격투기 선수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신 분이에요. 역시 우리 실험지였어.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까요? 진짜 흥미진진해. 재밌다. 뭐요? 재밌어요. 이런 고민하는 거.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. 과학? 재밌네. 뇌? 관심 가져봐야 되겠네. 다음 실험지. 지금 실험지도 보여줘.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연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가. 그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까 선택을 말씀하셨죠. 예, 제가 선생님. 하는 연구니까요. 인간은 왜 B와 D 사이에 C다라고 그러잖아요.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. 맞아요. 여기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 정말로 선택이 너무 중요하죠.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하고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. 하루에 뭐 2,000개 이상 선택을 하거든요. 매 순간.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하고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항상 오게 하는 거잖아요. 맞아. 매 순간 그 자리에. 네.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사결정을 할 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과 방식을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으면 뭐부터 먹죠? 오, 난 수박 너무 좋아하지. 아, 이런 거 그럼 어떤 거? 재밌어 이런 고민하는 거. 이런 거 고르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좋으니까. 재밌어 이런 고민하는 거. 이런 거 고르는 거 저거 좋으니까. 아 정말. 아 정말 어떠한 공격성도 느껴지지 않아요. 이 정도 격투기 선수가 막 약간 사모님이 내 MRI 보고 약간 동현이 형 만만하게 보는 거 같아요. 공격성 없는 걸 아니까.